1번 두 다항식 A는 7X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X 빼기 1, B는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1, A 빼기 B를 구하, A 빼기 B? 이거는 저기 줄 맞춰서 빼는 게좀 편해. 그래서 A가 7X제곱 더하기 5X제곱 빼기 X 빼기 1. 요거를 이제 빼기 B잖아. 빼기 B를 하는 거야, B. 그줄 맞춰서 마이너스 2X3제곱 더하기 4X제곱 빼기 5X 더하기 6을 뺀다고. 이거 야, 빼기다. 빼기니까, 야, 첫 번, 이거 상수부터, 그러니까 이거부터 보자, 이거.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 마이너스 1에서 6을 빼는 거다. 그건 얼마야? 마이너스 7이지, 마이너스 7. 빼기야. 나 요거. 마이너스 x에서 마이너스 5y를 빼는 거야. 그럼 더하기 4x 되는 거지. 더하기 4x. 야, 더, 빼기 마이너스 5x는 더하기 5x잖아. 요놈. 5x제곱에서 4x제곱을 빼면 1x제곱이지. 그치. 더하기 1x제곱이고. 네, 마지막. 7x3제곱에서 빼기 마이너스 2x, 그러면 이제 플러스 2x제곱 돼. 그 9x제곱 되는 거야. 9x제곱. 그 답이, 그럼 뭐야, 이게? 몇 번이냐? 2번이지, 2번. 2번. 이렇게 이거. 야, 빼기 잘 봐야 된다. 빼기 마이너스면은 더하기 플러스 되는 거야. 요거 빼기 마이너스면은 더하기 플러스 돼. 가로 2번. 아, 땡그라미 2번. 02번. x4제곱 더하기 2x4제곱 빼기 4x제곱 더하기 3x 빼기 2. 곱하기다. 곱하기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전개식. 이거 전개하려면은 이건 항이 5개. 이건 항이 4개. 이 전개하려면은 항 이거 곱하기 20번 한다. 20번. 근데 이거 이제 다할 필요 없이 x4제곱의 개수만 찾으면 되거든. x4제곱. 그러니까 x4제곱이 나오는 것만 하면 돼. 그러니까 이거 다 곱할 필요 없지. x4제곱이 나오는 것만 보면 되지. 그러면 요거는, 그럼 요거는 이제 x4제곱이잖아, x4제곱. 그러면 요거를 이제 곱한다고. 여기 있는 거랑. 여기 있는 거 곱하는데, x4제곱이 나오려면은, x4제곱이랑 뭘 곱하면 되냐? 이거지, 이거. 요거랑 요거 곱하면 x4제곱 나오지. x4제곱. 그래서, 이렇게 곱하면 뭐가 되냐? 그, 2x4제곱이 되네, 2x4제곱. 그치. 야, 이렇게, x4제곱이 나오는 것만 하면 돼. 그 다음, 요놈 곱한다, 요놈. 그럼 요놈하고는 여기에서 어떤 거랑 곱하면 x4제곱 나와. 요거 3차식이, 요거랑 곱하면 되겠지, 요거. 요거, 요렇게 두개 곱하면 x4제곱 나오지. 그럼 얼마냐, 이거는? 플러스 2x4제곱이네. x4제곱. 아, 그 다음에는 요거. 마이너스 4x제곱. 그 요거랑 여기에 있는 거, 뭐랑 곱하면 또 x4제곱 나와. 요거지, 제곱끼리. 이렇게 두개 곱한다고. 그럼 이렇게 두개 곱하면은 이거 플러스가 되네. 플러스 12x 4제곱. 그 다음에 또 4제곱 나오는 거 요거. 요거랑 또 곱해서 4제곱 나오는 거. 요거 여기 중에서 요거지 요거. 요두개 곱하면 되지. 두개 곱하니까 요 플러스 3x 4제곱 되네. 3x 4제곱.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2랑 여기 있는 것 중에 곱해서 4제곱 나오는 게 없어. 이게 다야. 그러니까 4제곱 나오는 거는 요게 4개가 다야. 야, 그러면 이제 개수, 그러면 개수는 요거 다, 2, 2, 12, 3. 2, 12, 3. 19네? 그러니까 19x4제곱이 되는 거지. 답이 그래서 개수가 2번. 2번이다. 03번 보자. x 더하기 y는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일 때, x3제곱 더하기 y3제곱의 값. 요거를 구하는 건데, 이제 간혹 학생들 중에서 약간 눈치 좀 빠른 애들이 있어. 눈치. 뭐냐? 요것만 보고 xy 값을 구하는 애들이 있어. 어떤 애들이냐? 딱 보니까 야, 두개 더해서 3? 제곱한 거 더하니까 5? 그럼 1, 2네. 이렇게 요것만 딱 보고 x, 그러니까 숫자 간단하지 않냐? 1, 2, 3, 4잖아. 1, 2, 3, 4. 그러니까 요거 딱 보고 x랑 y 값이 나와. 그러니까 x가 1, y가 2지. 그치. 제곱하면 1, 4고. 그래서 x가 1, y가 2니까 1에,
그러면은 1의 세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한다고. 그럼 얼마냐? 99. 그래서 이렇게 푸는 놀라운 학생도 있어. 이렇게. 이렇게 푸는 애들도 있다. 아, 근데 이게, 이건 이제 또 서술형으로 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보자.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구하냐? X세제곱 더해 Y세제곱 과세 거나. 그러면 요거를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이거를 인수분해를 해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을 인수분해 한 식으로, 그러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겠지.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이거 까먹은 거, 까먹었겠지 또. X세제곱, 그러면 이제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 요렇게 놓고 푸는 방법이 있고, 이거를 곱셈 공식의 변형식으로 푸는 방법도 있어. 그래서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이 변형하는 식 있지? X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3, XY, X 플러스 가로 X 플러스 Y.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어떤 걸로 풀든지 상관없어. 상관없다.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어떤 걸로 할까? 근데 공통적으로 위에나 밑에나 이게 문제네. 아, 이거 XY가 없네. XY. 그치, XY가 없지. 아, 이거 XY만 있으면 쉽게. 그러니까 XY를 구해야 돼, XY. 자, 그럼 XY부터 구하자. 그러니까 요거, X 플러스 Y는 3, X제곱.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3이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X 곱하기 Y 값, 요 값이 나와야 돼. 이 값이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구하냐? 이거를 제곱을 해봐. 제곱. 그러니까 양변 제곱해. 그러니까 x 플러스 y는 3이니까 이걸 제곱 제곱하는 거야. 제곱 제곱. 제곱 제곱하면은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y 제곱은 얼마가 돼? 9가 되지. 9. 9. 근데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은 5잖아. 5. 그러니까 여기 5라고. 5. 그럼 2xy는 5를 이항시키는 거지, 5. 그러면 9에서 5 빼니까 4가 되는 거지, 4. 자, 그래서 XY는 얼마? 2가 되는 거지, 2. 아, 이거 아주, 그러니까 XY 구하는 거 중요하다. 그 2가 돼, 2. XY가. 이해되지, 요거? 아, 잘 봐야 돼. 그래서 제곱을 해가지고 XY 값 구하는 거야. 요 시험에 잘 난다. 잘 나, 이거 방법. 그럼 이제 다 구했네. X 플러스 Y 나왔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값 갖고 X. 그러면 이거 야, 밑에 식에 넣는 게좀 편할 것 같은데, 요. 그, 뭐, 어따, 요따 넣자였다가 두 번째 식, 요거, 곱셈공식, 요따 넣는 게 조금 더 편하겠는데? 요따 집어넣으면은, X 플러스 Y가 3이니까, 3의 세제곱이 되는 거고, 빼기. 3 곱하기 XY는 2, 방금 2 나왔지, 2. 그 다음에 XY는, X 플러스 Y는 3. 요거네, 요거 구하는 거네. 그러면 3의 세제곱은 27. 빼기 3 곱하기 2 하면 6, 6에다가 3 곱하면 18. 그럼 27 빼기 18이네. 답은 얼마? 9. 그래서 9 똑같이 나오잖아. 9. 이렇게 푼다, 이렇게. 자, 잘 모르겠는 거 언제든지 질문하고. 요 공식은 외워야 돼. 요거는 뭐다? 인수분해 공식. 요거는 뭐다? 곱셈 공식의 변형. 어떤 거로 풀어도 답은 똑같이 나온다. 04번. 04번. 등식 x 마이너스 2x 더하기 3은 3x 빼기 b 플러스 1이 x에 대한 항등식일 때 상수 ab의 합 a 더하기 b 값. 야, 그러니까 이게 a 빼기 2x 더하기 3은 3x 빼기 b 더하기 1이다. 그럼 x에 대한 항등식이다. 이거 이제 그 항등식 판별할 때는 계수비교법하고 수치대조법이 있잖아. 근데 이렇게 간단한 거는 그냥 계수 비교하면 되지. 무슨 말이냐? 요 x하고 같으면 되잖아. 그 다음에 요 플러스 3하고 마이너스 b 플러스 1하고 같으면 되잖아. 그럼 똑같잖아, 좌우가. 그 식이 이렇게 나와. a 마이너스 2는 얼마? 3. 그 다음에 3은 마이너스 b 플러스 이렇게 된다고. 그럼 A는 얼마냐, 그러면 A는 5네. B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건 계수비교법으로 풀면 된다. 그러니까, 아니, A 더하기 B 구하는 거네. 3.
3번이 3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수 비교법으로 풀면 된다. 개수 비교법. 이제 학생에 따라서 이제 또 성격 이상한 애들이 아 나는 수치대입법 할랍니다. 뭐 x에다가 0 집어 아, x 0 집어넣으면 아, 그치 x에다 0 집어넣으면 B값 나오네. 그 수치대입법으로 풀어도 돼. x에다 0 집어넣고 x에다가 1 집어넣으면은 뭐 나오겠네. 아무튼 뭐 근데 이건 개수 비교법이 좀 편하다. 그다음 5번. 다항식 x 4제곱 빼기 3x 3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3을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었을 때의 몫을 qx, 나머지를 rx. 이게 qx란 얘기는 이게 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x에 관한 함수. 나머지 rx. 이것도 함수로 나온다는 얘기야. x에 관한 함수. 라고 할 때, r0 빼기 q1. 그럼 이 함수에다가 0을 집어넣고 함수에다 1을 집어넣어서 빼라는 얘기거든? 그럼 이제 학생들이 이러는 거지. 나머지 구하는 거네? 아, 나머지 정리로 풀면은 되겠다. 못 풀지. 왜냐? 나머지 정리는 나머지만 구할 때 쓰는 이론이야. 이거는 목도 있잖아, 목. 그러니까 나머지 정리 못 해. 그럼 또 학생들이, 아, 조립제법을 하면 되겠다. 조립제법은 못 하지. 왜냐? 조립제법은 x-α로 나눌 때만 할수 있다고. x-α. 이건 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눈, 이거 2창으로 나눈다. 그러니까 조립제법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럼 도대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이거?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란 얘기야. 이거 있잖아, 이거. 직접 나누는 거. 이렇게 나누라고. 그래서, x4제곱 빼기 3x3제곱 더, 이거 x제곱이 없네? 그럼 자리 한칸 비워놔. 그 다음에 4x 더하기 3. 여기는 이제 없는 거지, 0. 0 있는 거.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로 나누니까, x, 1창이 없네? 1창도 자리 비워놔. 1, 이렇게. 비워놔. 이래야 안 헷갈려. 자, 나누자. 그러면 몇개 보는 거야? 3개 보는 거야, 3개. 3개씩 보는 거야, 3개. 3개. 자, 3개씩 보면은, 자, 맨 앞에를 봐서, 맨 앞에를 없애라 그랬지?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 x4제곱 되냐? x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세 군데 다. 다 곱해. 그러면은 x4제곱 되고, 더하기, 이거는 이제 0이 되는 거고, 0. 더하기, x제곱 되는 거지, x제곱. 그 다음 어떻게 빼주지? 빼면은 x4제곱, x4제곱 없어지고, 자, 빼면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여긴 그대로 쓰면 되고, 마이너스 3x3제곱, 그 다음에 x제곱 빼면 마이너스 x제곱이지. 나 우리 세개 하고 있잖아. 하나 내려와야 돼. 이건 플러스 4x. 자, 이제 요걸 하는 거다, 요거. 그러면 이제 다시. 요거 이렇게 세 개야.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것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아, 그러면은 이것도 맨 앞에를 봐라. 맨 앞에. 맨 앞에. 그러면은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야 여기 없어지냐?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되지. 마이너스 3x를 곱하면 그세 군데 다 곱해.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3x 세 제곱이 되고 여기는 이제 없어지는 거고. 없어지는 가운데는 없지.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곱하면 마이너스 3x 되는구나. 마이너스 3x. 그럼 또 빼주지. 뺀다고. 자, 이제 빼면은 남는 게 뭐가 나오냐? 이건 이제 마이너스 3x 세제곱 마이너스 3. 그럼 이제 이건 그대로 내려오지. 그럼 마이너스 x 제곱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4x에서 빼기 3x 하면 플러스 7x가 되는 거지. 7x. 그다음에 하나 또 내려와야지. 세 개가 돼야 되니까. 자, 그래서 더하기 3이 내려온다. 아, 그럼 그다음에 또 다시 요거 보는 거지. 세 개, 세 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러면은 요 앞에 거를 봐라. 앞에 거. 그럼 얼마 곱하면 되냐, 이거는? 요기 딱 얼마 곱해, 여기 나와.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위에다가 마이너스 1을 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요세 군데 다 곱해. 다 곱하면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이건 이제 띄워놓고 0이니까. 아, 빼기 1이구나. 빼기. 해놓고 이제 뺀다고. 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나오겠네. 그러면 요거는 7x. 3에서 마이너스를 빼니까 플러스 4가 되지. 그러면 이제 몫이 QX지 않냐? QX. 뭐야, 몫이 요거지, 요거. X제곱, 아, 위에다 쓸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 그러니까 이제 QX가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고 나머지 rx 뭐였지? 아, 7x 더하기 4. 저기 나머지는 7x 더하기 4다. 7x 더하기 4. 그러면은 지금 구하는 게 R0. R0. 그러면 R에다 0 집어넣으라고. R에다가. 그러면 R에다가 0 집어넣고 0 집어넣으면은 X에다 0 집어넣으니까 4만 남네, 4. 7 곱하기 0은 4니까. 그러니까 R0은 4네, 4. 4고. 그럼 Q1. Q1은 요 Q 있잖아요. 여기다 1 집어넣으라고. X에다 1. 1 집어넣으면은 1 집어넣으면은 1 빼기 3 빼기 1이잖아. 마이너스 3이네. 그러니까 결국 뭐냐? 4 빼기 마이너스 3이지? 답은 얼마? 7. 1번이다, 1번. 그래서 1번 나오는 거고, 그다음 06번. 다항식 fx를 요 놈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각각 2하고 7이 나온대. 그러니까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2고,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7이란 얘기야, 7. 그랬을 때에 그럼 요걸로 나누면은 나머지가 뭐냐 그거거든. 약간 한번 식을 써보자, 식. 그러면 fx를 x 플러스 2로 나누면은 뭐 몫이 있겠지, 몫. 나머지 얼마야? 2라고 2. 그 다음에 fx를 x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 뭐 몫이 있겠지. 나머지 얼마? 7. 야, 그러면 이거 나머지 정리가 나온다. 위에 거. 나머지 정리에 의해서 그럼 뭐야? F 마이너스 2는 2가 나온다는 얘기네. 밑에 거는 F 3은 7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여기서 이제 여기 나머지 정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냐? 나머지 정리. 그래서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구하는 게 뭐야? 요거. 그러면 요 놈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그러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것도 몫이 있겠지. 나머지가 나오겠는데, 나머지. 그럼 나머지는 이거 지금 2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나머지는 1차식이 되겠지, 1차식. 그래서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놓고 푸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이제 식을 잡고, 그럼 우리는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걸 풀어야 돼. 그래서 AX 플러스 B를 구해야 되거든. 일단 요 나머지를 AX 플러스 B로 1차식으로 놔야 된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되고. 근데 가만 보니까 요 놈이 인수분해 되잖아, 요 놈이. 요 놈이. 요 놈을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되냐? FX는 X, 뭐가 돼? 그럼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이 되네. 그 몫이 있겠고 더하기 나머지. 야, 이거네 이거. 야, 그럼 이걸 이용해서 풀수 있겠다, 나머지 정리. 그러면 여기에서 첫 번째 뭐냐?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을 해. 왜 마이너스 2 대입하겠어? 요거지, 요거. 요걸 이용하려고. 이게 이제 그 뭐야? 저기 항등식 그 계수 비교. 아니, 수치 대입.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대입해.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하면은 여기는 f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다 0이 돼버리잖아. 0이 되고 요것만 남지. 뭐가 돼? 그래서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2a 플러스 b가 되지. 이게 얼마야? 아까 나머지 정리해서 2지 2. 이게 2라고. 야, 이거 문제 죽인다. 그 다음에 뭐 대입하겠냐?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하는 거지. 3. 그래서 x에다가 3을 대입을 해. x에다 3 대입하면 f3이 되잖아. 그 f3은 요거 다 0돼 버리지. 요거 여기 다0돼 버리. 요거 요기 0돼 버리니까 0되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3 대입하면은 3a 플러스 b가 된다고. 이게 얼마? 7. f3은 7이라고 해 놓고, 그다음에는 요놈 연립방정식 가감법. 그래서 마이너스 2a 더하기 b는 2, 그 다음에 3a 더하기 b는 7 해놓고, 이거를 연립방정식 가감법으로 푸는 거야. 이거 가감법 풀잖아?
가감법으로 풀면은, 뭐가 나오냐? A가 1, B가 4가 나와. A가 1, B가 4. 그럼 이제 구하는 게 A값, B값이 아니라, 나머지를, 그럼 우리가 아까 요 나머지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이렇게. 그럼 A에다가 1, B에다가 4를 넣는 거야. 그럼 A에다가 1, B에다 4 넣으면 X 플러스 4가 되는, 요게 나머지지, 나머지. 나머지가 그래서 2번이다. 이번 X 플러스 4다. 그럼 7번. 다항식 fx는 x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x 마이너스 2와 x 플러스 1로, 아, 중요한 말이 요거지. 나누어 떨어지도록.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뭐냐? 나머지가 0. 0. 그때 상수에 비해 대 a다 b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떨어진다는 얘기는 x에다가 2를 대입하면은 얼마다? 0 나온다니. 즉, 뭐가 되냐? FE가 0이란 얘기야. FE가 0. 그다음 요 놈은 X 플러스 1로 나눠 떨어진다. 그럼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얼마가 나와야 돼? 0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F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놓고 푸는 거지. 이렇게. 방정식 두 개. 그럼 FE 구해보자. FE. 그럼 FE는. 자, 먼저, 요따가 2 집어넣자. 2의 세제곱 8. 여기다 2 집어넣으면은 마이너스 4. 여기다 2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지. 이게 0이라고. 0. 0. 그래서 그러면은 2a 더하기 b는 요 8에서 4 빼면 4잖아. 이항 시키면 마이너스 4. 아, 식이 하나 나왔네.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마이너스 1 대입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F 마이너스 1 구하자. F 마이너스.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은 1 빼기니까 마이너스 1 되네 또.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A. 그다음에 플러스 B. 이게 얼마가? 0. 나눠 떨어지잖아. 0. 그럼 요거는 이제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2잖아. 마이너스 2항하면 플러스 2가 되지. 플러스 2. 해놓고 그다음에는 요놈 요놈 뭐냐? 그거 연립방정식. 그래서 2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2. 요걸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푸는 거야. 가감법. 가감법으로 풀면은 뭐가 나오냐? a는 마이너스 2가 나오고 b는 0이 나와. a는 마이너스 2, b는 0. 그럼 a 더하기 b 하면은 그 마이너스 2네. 그 답이 2번이다. 아, 08번. 다음 중 다항식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4x 더하기 2y 더하기 4 인수인 거. 이거는 막 문자가 여러 개네. 항도 많고 다섯 개고. 그럼 어떡하냐? 차수 보라지, 차수. 이거는 x제곱이고 y는 1제곱이네. 1제곱. 그러니까 차수가 다르지. 차수가 다를 때는 낮은 거 기준. 차수가 낮은 거 기준이야. 그 y가 낮지. 그러니까 y를 기준으로 내림차순이야. 그러면은 이제 y가 있잖아. 그럼 이제 y로 묶으면은 x 플러스 2네.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그대로 쓰면 되지. x 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 해놓고 보니까, 아, 눈에 띄는 요게 인수분해가 되네. 그래서 y 가로 x 플러스 2 더하기 요놈은 x 플러스 2의 제곱으로 인수분해 된다.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공통 인수가 나왔지. x 플러스 2, x 플러스 2. 그래서 이거를 x 플러스 2로 묶어. x 플러스 2로 묶으면은 남는 거는 y가 나오고, 여기 또 x 플러스 2가 하나 더 있지. 그래서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x 플러스 2. 그래서 지금 구하는 게 인수잖아, 인수. 인수니까, 요게 인수고, 요게 인수야. 아니, 구하는 게 뭐냐? 인수인 거. 그럼 x 플러스 2는 없네? 그 다음에, 이거는 y 더하기 x 더하기 2. 이거지, 4번. 4번이지. 답 4번이다. 9번. 1차식 x 플러스 a가 다항식 x 가로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인수일 때 정수의 값. 이거,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하란 얘기네. 이거 인수분해 해라.
인수분해를 해야 인수가 나올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해? 이거 전계지, 전계. 이거를 쭉 전계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해야 돼, 이거를. 아, 전계. 그럼 이거를 이제 순서대로 곱하려고 하면은 지금 이게 4개잖아. X 플러스 X. 그러면 이제 조금 편하게 우리가 전개를 해가지고 공통되는 부분이 나오게끔 곱하면은 된다 이거지. 그럼 어떻게 곱하면 공통 부분이 나오겠냐? 이거는 저기 X는 이거 X 플러스 0이잖아. X 플러스 0,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빼기 4 아니냐?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곱해야 공통 부분이 나와서 좀 쉽게 전개할 수 있을까? 이 숫자 보는 거지, 숫자. 0, 마이너스 1, 2, 3. 그 어떻게 곱하면 돼? 요거지, 요거. 0하고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3. 항을 이렇게 곱하면 편하지. 공통점이 뭐냐? 요 0하고 2 더하면 2. 마이너스 1하고 3 더하면 2잖아. 그러니까 2가 나오게끔. 그래서 요거 x하고 x 플러스 2를 곱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x 플러스 3을 곱하는데 4를 뺀다. 이렇게 되면 조금 쉽게 우리가 할수 있어. 그래서 요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게 곱하면 뭐가 되냐? x제곱 플러스 2x가 돼. 2x 되고 요거 전개하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3이 되지. 빼기 4. 야, 그럼 공통되는 부분 나왔지 않냐? x제곱 플러스 2x, x제곱 플러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2x를 x로 치환하는 거야. x로 치환. 치환하면은 이제 우리가 좀 쉽게 전개할 수 있겠지. 그럼 x가 되고 여기 x 마이너스 3이 되고 빼기 4. 그 다음에 뭐야?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전개.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 됐지? 그 다음에는 인수분해 되잖아, 공식. 몇번 공식이야? 4번 공식, 4번 공식. 인수분해. 인수분해 하면은 x 마이너스 4. x 플러스. 야, 인수분해 끝났네. 그럼 어떻게 환원? 인수분해 끝났잖아. 그러면은 요 x에다가 이거 x제곱 플러스 2x를 다시 요 x에다가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어.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해놓고 보니까 요게 또 인수분해잖아, 이게. 그래서 끝까지 다 해야 돼. 이거는 그대로 쓰고,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쓰고, 요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인수가 두 개가 나왔는데, 요놈하고 요놈 두 개인데, 그 문제에서는 1차식이었잖아, 1차식. 1차식. 그럼 1차식이면 그냥 x 플러스 1만 되는 거지, x 플러스 1. 그 답이 그래서 4번이야, 4번. a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이다. 1이 되는 거고. 다음 10번.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해라. 아, 이거는 좀 중요한 문제다. 중요한 문제. 지금 여기는 x제곱 매기 4에서 더하기 1은 0.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 그거 어떡하냐, 요거. 요거를, 요식을, 이게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1은 0.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양변을 다 x로 나눠. 그러면 요거 비슷하게 나와. 몇 군데 나눠야 되냐? 4군데. 하나, 둘, 셋. 4군데를 x로 나눠. 그래서 요거 나누기, x, 요것도 나누기, x, 요것도 나누기, x, 이것도 나누기 x 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x가 돼. x, 이거는 빼기, 이건 약분되지. 그러니까 빼기 4가 돼. 그다음에 더하기, x분의 1이 되지. 이거 얼마? 0이 되는 거지, 0. 0. 그 다음에 요 마이너스 4를 이항시켜. 이항시키면 뭐가 되냐? x 더하기 x분의 1은 얼마다? 4다. 아, 중요한 식이 나왔네. x 더하기 x분의 1은 4. 그랬을 때 이거 구하는 거야.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요거일 때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의 값을 구하면 돼. 그럼 어떻게 하냐? 이건 쉽지. 어떻게 하냐면은 x 더하기 x분의 1이 4잖아, 4.
양변을 제곱해버리면 돼. 이게 곱셈 공식의 변형도 있거든? 근데 곱셈 공식 변형, 이게 더 쉽거든. 이게 쉬우니까 쉬운 걸로 하자. 양변 제곱해. 제곱하면은 이거는 x 제곱이 되고 더하기 이거는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 더하기 x 제곱분의 1이 되지. 이게 얼마? 4, 4, 16. 이게 되지. 그럼 이건 약분돼서 없애잖아. 그러니까 2만 되는 거지. 2. 이건 2만 남아. 2. 그놓고 요 2를 이항시켜 봐. 이항시켜. 그럼 뭐만 남냐? 좌변은. 좌변은 x 제곱 더하기 x 제곱분의 1만 남네. 그럼 16에서 2 빼면 14. 답이 14잖아, 14. 그14 되는 거다, 14. 아주 중요한 문제. 중요하다. 근데 요 문제가 요즘 보면 뭐 중학교 시험에서도 간혹 나오더라고. 근데 중학교 시험에 내는 건좀 오바고, 고등학교에서는 중요한 문제다. 11번. 이게 뭐야 도대체? 아, 이거 문제가 이렇게 징그럽냐? 그러니까 애들이 이거는 저기 계산할 수가 없겠다. 이거를 999999를 세번 곱해라. 괴롭네. 자, 그러면은 이걸 지금 우리가 풀러 하니까 이거는 99998 99999 더하기 1 99999 세제곱 더하기 1. 그럼 우리가 좀 치환을 하자고, 치환. 쓰기 싫지, 이런 거. 지금 우리가 치환해야 될 거는 일단, 여기 99998이 있고, 그 다음에 999999, 999가 두 개네? 그래서 우린 치환을 99999, 요거를 X로 치환해. 이거 두 개니까. 치환해. 그러면은 분모가? 그러면 9998은 x 빼기 되는 거 x 빼기 x 빼기 되는 거고 곱하기 x 더하기 1 이렇게 되네. 이거 곱하기랑 더 이것도 애들 아 진짜 또 이거 먼저 계산하면 안 돼? 곱하기랑 더하기가 있으면은 곱하기 먼저다. 곱하기 먼저야. 더하기는 나중이야. 그래서 이제 곱하기 먼저. 그다음 분자는 x 세제곱 더하기 1이네. 이거 계산하면 되지, 요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요거 계산이 안 되는 아니고 요걸 간단히 하면 된다. 간단히. 그러면 이제 분모는 뭐가 되냐? 분모는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고 분자는 x 세제곱 플러스 1. 자,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더 이상 뭐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더 어떻게 간단히 됩니까? 어떻게 간단히 되죠? 어떻게? 어떻게 되기는 이거 인수분해 임마. 이거 x제곱 플러스 1 인수분해. x제곱 플러스 1을 인수분해 하면은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분자는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거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약분돼서 없어지네. 그 남는 건 x 플러스 1이지. 이것만 계산하면 돼. 결국 이 그지 같은 식의 간단히 하면은 이게 나온다. 그럼 아까가 x가 95개였잖아. 그럼 여기다가 95개 넣어. 그러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에다 1 더하면 되지. 그럼 얼마냐? 10000이 되네. 답이 4번, 4번. 답 4번이다. 다음 12번. 12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 B, C에 대하여 등시 성립한다. 와. 이 어떤 삼각형이냐? 학생들이 참 좋아하는 문제네. 이거를 어떤 삼각형인지 알려면은 세변의 길이 A랑 B랑 C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 ABC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야 되거든. 그러면 ABC의 관계는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야 할 수가 있다. 인수분해. 그거 어때? 전개. 일단 이거 다 전개해야 돼. 아이고, 전개하자. 첫 번째 이거 A, B를 이렇게 곱하고 그다음 B, C를 짠짠 곱하고 그다음 빼기 C, A를 짠짠 곱해야 돼. 짠짠 곱하면은 이거 A 제곱 B 더하기 A, B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C 빼기 B, C의 제곱 그다음에 빼기 C의 제곱 A
빼기 CA제곱이지.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라고 0.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분해하겠네. 그럼 이제 인수분해하려면은 이게 항이 많잖아, 항이. 문자도 많고. 그럼 차수를 봐야 돼, 차수. A가 2차지. B도 2차. C도 2차. 이게 다 2차야. 차수가 똑같네. 차수가 똑같을 때는 어떻게 한다? 차수가 똑같을 때는 아무거나 잡아도 상관없는데, 알파벳 순서로 A를 기준으로 우리가 이제 내림차순 하자. 그럼 A제곱. 또 A제곱 여기 있지. 그래서 먼저 A제곱으로 묶어. A제곱. 이제 A제곱으로 묶자. A제곱으로 묶으면은 B-C가 되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A로 묶어. A. 그러면 A가 여기 있고, 여기도 있네. 그럼 플러스 A로 묶어. A로 묶으면은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쓰면 되지. 요거. 요 그대로 쓰, 그대로 B의 제곱 C 빼기 BC. 이거 BC로 묶자. BC로 묶어. BC로 묶으면은 B 마이너스 C. 이게 얼마다? 0. 야, 됐다. 요 인수분해 되네. B의 제곱 마이너스 C의 제곱. 그래서 요거를 인수분해 하면은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지. 인수분해한 거 쓰자. 인수분해하면은 b 플러스 c, b 마이너스 c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a고 보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공통인수가 있네. 여기에서 공통인수가 있지. 뭐냐?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b 마이너스 c 이게 공통인수지. 그래서 b 마이너스 c로 묶어. b 마이너스 c로 묶으면은 A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CA 플러스 BC가 되네. 이게 얼마다? 이게 0이다, 0. 해놓고 보니까 요게 또 인수분해가 되지. 요게. 그러니까 곱셈공식, 아니, 인수분해공식 3번. 그래서 더해서 B 플러스 C 곱해서 BC인 거. 그래서 인수분해가 B 마이너스 C. 요거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 이렇게 인수분해 돼. 이게 얼마? 이게 0이라고 0. 이렇게 되는 거지. 두개 더하면은 B 플러스 C, 곱하면 B 곱하기 C니까. 야, 그러면 요게 0이 되려면은 이게 지금 ABC가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요게 0이 나올 수가 없어. 이게 0이 나올 수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은 양수잖아, 양수. 그러니까 0이 나올 수가 없다고. 그럼 어디서 0이 나오겠냐? 여기서 0이 나오겠지. 0이 나오려면은. 그래서 B-C가 0이야. 지금 뭐냐? B는 C라고. B랑 C 같다고. 이거네, 2번. 2번.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만일에 이제 서술형으로 날 가능성 좀 있는데, 서술형 나면은 그냥 이등변 삼각형 쓰면 틀려. 어떤 변하고 어떤 변이 같은지 써야 된다. 심하게 하자.